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타란 키우면서 기쁠 때 탑5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브리딩을 하면서 개빡칠 때 탑5였는데, 사실 탑5 뭐 이런 식으로 랭킹을 매기는 게 개인적으로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로 진행하기에도 좀 수월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영상을 좀 올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조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육을 하면서 기쁠 때를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사실 얘네들이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나 많은 행동을 하지 않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뭐 기쁠 때라고 할 게 딱히 없더라고요. 하지만 거기 안에서 좀 쥐어짜고 짜봤습니다. 일단 5위, 탈피했을 때입니다. 탈피했을 때. 아무래도 유체 때 사육하는 거를 조금 더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아마 탈피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새끼손톱만 했던 애가 탈피를 하면 할수록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마디가 되고 뭐 이제 또 뻥튀기가 심한 애들은 여기서 또 탈피 한번 더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만 하게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커져버리고 커질 때마다 이제 발색이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무늬가 바뀐다거나 뭐 이런 상황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탈피하는 모습을 보려고 이제 유체 때부터 사육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유난히 기쁠 때가 뭐냐면 아무래도 타란툴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체 사이즈가 되면 될수록 탈피 주기가 상당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준성체나 성체급들은 아무리 탈피 주기가 빠른 개체들이라고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은 기본으로 잡아야 되는데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탈피할 때 기쁨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상당히 좋은 좀 우리가 사육을 하면서 상당히 재밌고 기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4위 바로 먹이 줄 때입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니고 이게 이제 뭐 왜 순위권 안에 들어갔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대적으로 먹이를 안 먹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히 짜증나더라고요. 그죠? 먹이를 안 먹을 때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 타란툴라들은 먹이를 먹는 재미, 그리고 먹이를 먹고 나서 탈피하는 재미로 사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막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재미를 더 보려고, 그리고 관리하면서 정말로 많은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게 업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학업이랑, 그리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매니아적으로 그냥 취미로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진짜 퇴근하거나 하교를 했을 때 정말로 내가 진짜 막 기쁜 거는 뭐냐면 먹이를 사가지고 가면서 이제 이 얘네들 먹이 줘야지 이러면서 이제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먹이의 그 기쁨, 관리의 그 기쁨, 이거는 사실 진짜 사육을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4위이고 그리고 이제 먹이를 먹이면서 탈피를 하는 그 재미는 진짜 생각 이상입니다. 물론 저처럼 취미가 업이 돼버린 케이스에서는 좀 지긋지긋하고 솔직히 좀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저도 100% 매니아 일정에는 먹이 주는 그 기쁨, 물 주는 기쁨, 그리고 집갈이 해주는 그 기쁨에 헤어나오지 못했던 적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3위, 이거는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안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쥐어 짤 대로 짜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산란할 때입니다. 산란할 때. 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이팅을 붙이고 나서 산란할 때까지의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하루가 3개월 같아. 진짜 지긋지긋해. 막 진짜 오늘 메이팅 시켰는데 막 내일쯤이면 산란했을까 막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어제 메이팅 했는데 오늘이면 산란했을까 하면서 계속 들여다보고 진짜 답답하단 말이야. 거의 메이팅이 우리 특히 한국인들한테는 그냥 메이팅을 시키면 바로 그 다음날 산란을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직성이 풀려. 진짜 하지만 그런 개체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함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란할 때 기다렸다가 갑자기 거미줄 미친 듯이 많이 치고 입고 막고 막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봤는데 막 알물고 있고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와 정말로 정말로 제가 더 이상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기쁨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2위, 내가 키우던 개체가 원하는 암수 성별이 떴을 때입니다. 이것도 정말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체 때부터 이제 암수를 막 보려고 막 루페라는 걸로도 막 확인을 하고 심지어는 집에 있는 현미경 아니면은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학교 안에 있는 과학실 안에 있는 또 현미경을 또 꺼내서 탈피 껍질을 피면서 이제 이렇게 현미경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근데 이제 워낙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육을 하다 보니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암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고 또 브리딩을 하다 보니까 순놈이 떠도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추량을 하지만 그래도 특정 종에 대해선 이제 얘는 순놈이 떴으면 좋겠다, 얘는 암놈이 떴으면 좋겠다 이런 개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만약에 원하는 개체가 순놈이 뜨거나 암놈이 떴을 땐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나 순놈 구하기 힘든 개체가 순놈이 떴다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버리티 타이거가 순놈이 떴다 그러면 그 순놈은 괜히 나만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정말로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개체가 암수 성별이 떴으면 정말로 그때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상당히 기뻐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위 이게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를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물론 재입문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맨 처음에 타란툴라를 시작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타란툴라를 사육하면서 쭉 이어나가고 있는 이 기쁨, 바로 새로운 개체의 입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개체를 입양하려고 막 이제 뚜벅이 시절에는 지하철과 버스 막 택시 막 그리고 막 혼자 막 걸어댕기고 막 그러면서 이제 거래를 하기로 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기분은 정말로 아 내가 소풍 갔을 때 어릴 적에 소풍 갔을 때 그 기분과는 또 다른 뭔가의 크나큰 설레임입니다. 내 주머니에는 그분에게 드릴 돈이 있지만 이 돈이 없어져도 나에게는 새로운 개체가 생기니까 돈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일단은 내가 그 새로운 개체를 데리고 온다라는 그 사실에 정말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하철 자체도 한정거장 한정거장이 왜 2분짜리 그 한정거장 그 갭이라는 게 왜 10분 같은지, 왜 이렇게 기나 긴지, 그리고 내일 거래하기로 했는데, 내일은 오는지, 정말로 뭔가, 뭔가 좀, 되게 그 설레임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개체를 데리고 오면은, 그 개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먹이도 먹이죠. 그리고 새로운 사육장 세팅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개체가 적응하는 모습까지 보죠. 그러면은, 그 개체 하나를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행복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일 기쁠 때 탑1은 새로운 개체를 입양할 때 이거를 가장 큰 기쁨으로 꼽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공감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에 영상처럼 좀 부정적인 영상을 찍었던 거랑 다르게 이렇게 좀 약간 기쁠 때 탑5를 꼽으니까 뭔가 저도 말하면서 되게 좀 웃음을 좀 띠게 되는데요. 역시 이래서 사람은 긍정적이라는, 긍정의 힘이라는 게 좀 필요한가 봅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공감이 될 만한 컨텐츠를 이어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지켜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에는 또 다른 랭킹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뿅!